굿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있었죠? 네. 혹시 뭐 악담은 없었던가요? 네. 없었습니까? 네. 그나마 다행이네요. 네. 예. 살펴주시죠. 네. 일단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이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. 일단 미국의 소기업 낙관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잘 나왔고, 특히나 그 독일의 GEW 경제 신뢰지수가 예상을 큰 폭으로 개선됐어요.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심리지표거든요. 결국은 그 10월달, 11월달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그 미중간의 스몰딜 합의 이후에 그 조사를 한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은 스몰딜로 인한 심리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그 연말까지의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거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,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강세를 보였죠. 네. 강세 보인 요인이 뭐였냐면 트럼프가 이때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돼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됐었어요. 차, 별걸 전부 다 신경 써야 되네. 그러게 말입니다. 긍정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지 않을까?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것 때문에 강세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뒤에 일부 이게 3,100포인트가 넘었었거든요. 이때 3,100포인트를 넘었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다마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톡톡톡톡 나오면서 쑥 밀렸죠. 트럼프가 여기서부터 발언을 했었는데 별 내용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과 무역협상을 곧 체결할 거다, 곧바로 체결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툭 튀었다가, 근데 미국의 우호적으로 뭐 협상이 안 되면 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하면서 툭툭 빠지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던, 그러니까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관세 인하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,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나 때문에 잘 되고 있다. 그 다음에 자화자찬. 자화자찬하고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 때문이다. 연준이 맨날 너무 빨리 금리 인상하고 너무 늦게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서 연준을 막 억압을 하고요. 자화자찬의 남탓. 그렇죠. 딱 서 팀장이네요.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저한테 좀 배웠거든요.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른 나라들 마이너스 금리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서 다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빌려 받았다고 해서 또 그 뭐 이자를 또 받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고쾌한 거죠.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 은행간 문제거든요. 은행간. 중앙은행과 은행과의 문제인데 하도 돈을 대주면은 지준을 가지고 그 예치해 가지고 돈을 빠와 먹으니까. 그러니까 지준 예치하지 말라고 저기 그 하는 건데 그걸 그렇죠? 이제 트럼프는 오해를 해서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. 근데 문제는 경제만 몰라요? 돈밖에 몰라요.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인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거기에서 이제 그런 소리 했으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섞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았죠. 그다음에 이제 1시에 여기 패트릭 아커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발언이 있었습니다. 패트릭 아커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그 의결권을 받는 사람이거든요. 아, 연준위원회. 네, 지금 의결권은 없는 상황인데 의결권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Q&A가 또 진행이 됐어요. 좀 길게 가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절대적으로다가 금리 인하는 반대한다. 이 양반이 중도 비둘기파인데 약간 중도 성향에 치우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비둘기적인 성향을 좀 갖고는 있는 사람인데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하죠.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시장에서 내년도 대선 때문에 시장이 좋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재정정책이거든요. 근데 재정정책 해봐야 의미 없다. 별로 영향가 없다. 뭐 이런 코멘트를 해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. 이게 그게 사실은 큰 영향을 줬다기보다는
전반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싶어 하는데 이유를 찾은 거죠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매물 주의가 좀 나왔고, 거기다가 트럼프에 대한 실망감, 패트릭 하커의 발언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때 하락하기도 했었어요. 그랬다가 여전히 시장은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라든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뭐 중국의 광문제 잘 끝났으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 현재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, 펀드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현금 보유량이 그 지난번에 5%에서 지금 4.2%로 줄었어요. 그 말은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.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러다 보니까 그 연말까지 작년처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라 작년처럼 악재성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은 연말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라는 그 분석으로 나오면서 재차 반등을 주죠. 그러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 간에 사인을 하기 위한 뭐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나온 게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 일정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럼요. 그 화웨이 뭐 문제 그것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뭐 19일 날까지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,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온 화웨이 관련된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14일 날 있을 그 미국의 자동차 관세. 내일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자동차 관세부가. 그 자동차 관세가 글로벌이 전부 다 되는 겁니까? EU하고의 문제는? 글로벌 전체예요. 글로벌 전체.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, 이쪽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인데,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트럼프는 대선에서 당선이 쉽지가 않죠. 왜냐면 이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수입을 해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러스트벨트 지역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EU와의 그 분쟁이 격화돼 버리면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조업이 망가져 버리는. 더 망가진다. 그렇죠. 이제 아, 그 실업률이 이미 러스트벨트인데 그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었지만 기대와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그 이어지고는 있지만.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그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보면 페이스북이 가장 뚜렷하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페이스북이죠. 네.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페이 그 관련돼서 결제 시스템 만들었다고 해서 튀었고요. 그다음에 이쪽 에너지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은 왜 그러냐면 그 지금 현재 올해 연말 정도에 있을 오펙 정례회담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 원래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는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사우디는 지금 현재 추가 감산을 안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. 그냥 선언적인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맥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타이슨 푸드라든지 이런 데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 강세를 좀 보였던 오토데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랬고요. 그다음에 그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가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시간외로 잘 나오긴 했는데 향후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시간외로 지금 현재 이렇게 5% 넘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커버 마이너스 0.61, 네, 브로드컴 0.31,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0.37, 애플 부품주들, 그다음에 애플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. 뭐 반도체는 뭐 별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진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. 거기다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을 야기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트럼프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역시나 예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별 내용도 없고 자화자찬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도 없고요.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웩더독 현상. 그러니까
그 시장 상승을 야기시킬 만한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그 밑에 깔려 있는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먼저 기대를 가지고 움직였지만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이제 토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. 그렇죠. 예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